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대13 동일한 상태고 호그라이더 먼저 던집니다. 왼쪽으로 도끼맨이 나와서 지금 마법은 아껴놓겠습니다. 버바리안을 가운데 넣고 양쪽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 넣고, 그런데 지금 도끼맨 오기 전에 왼쪽으로 가버려서 방어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해골 군대를 지금 바바리안이 다리 건너편에서 좀 싸웠기 때문에 데미지 한 대 맞고 막았습니다. 상대방 마법사 나왔는데 파이어볼로 견제를 해주겠습니다. 파이어볼로 마법사는 한 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감전을 써주거나 다리를 건너오기를 기다렸다가 프린세스 타워로 정리를 해줍니다. 코스트 2를 아끼는 선택이었습니다. 발키리가 앞에서 붙어주고 뒤에서 마법사로 서포트를 해주겠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싸웠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마법사랑 2대1로 싸워서, 반대로 지금 좋았던 게 뭐냐면 적이 파이어볼을 마법사에 써버리는 바람에 바바리안이 쉽게 포카를 막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엘리트 바바리안을 냈는데 두 마리가 갈라지면서 한 마리가 먼저 넘어오고 한 마리가 뒤늦게 넘어오면서 각각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900대 3100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800대 3100 지금 적이 포기를 앞둔 상황이고, 마법사 다시 한번 파이어볼 맞춰주고 미니페카 넘어오는 거는 그냥 발키리로 정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도끼맨 오는데 이제 페카랑 같이 오겠죠. 페카를 앞세우고 지금 저기 파이어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엘릭서 정글이랑 고블린 오드막으로 유도를 했는데 안 던지는 걸 보면은 진짜 참을성이 있으시네요. 지금 유도를 양쪽으로 잘 했고 바바리안 3마리 그리고 호그라이더 뛰면서 프린세스 타워 남은 체력이 양쪽 다 2000이 넘었습니다. 쉬운 경기였고요. 예측 파벌은 잘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페카 방어 그리고 도끼맨 방어 마법사 방어를 수월하게 하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